자, 이어서 12번입니다. 다음 중 이 향찰 표기 방법이 다른 예와 다른 것은 뭐냐 했을 때 향찰. 한자의 음과 혼을 빌려 우리말을 표기한 것을 우리 향찰이라고 하는데, 이때 음은 당시 우리 문자가 없었던 시절에 우리말에 대체적으로 우리말을 뭘로 표기할 것이냐 해서 한자를 갖다가 들여와서 한자의 음을 통해서 우리말의 형식 형태에서 조사나 어미 뭐 이런 것들이 있겠죠. 이런 형식 형태에서는 주로 이제 뭐 접사까지 포함해서 자 주로 음을 따왔고요. 훈을 갖다 빌어서 훈은 뜻을 따왔다는 얘기죠. 뜻을 따왔다는 얘기인데 이것은 대체적으로 실질 형태에서 우리말의 실질 형태에서에 해당되는 것은 이와 같은 뜻을 빌었다라고 이해할 수 있습니다. 체연 뭐 수식언 이런 것들이겠죠. 세연 뭐 수식어. 자, 이런 부분에서 우리가 생각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 향찰이라는 문자를 통해서 지어진 또 기록된 그런 문학을 우리는 향가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향가는 향찰로 기록되거나 창작된 신라 시대의 그런 노래 또는 물론 신라 이후에도 일부 지어지긴 했습니다만은 향찰로 창작되거나 지어진 노래를 향가라고 한다라고 이해할 수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가장 1차적인 문제로 시민들이 출제될 수 있는 게 뭐냐면 이와 같이 한자의 음을 따왔는지 한자의 뜻을 따왔는지를 구하는 유형의 문제가 시험에 출제가 된다라고 이해할 수 있겠습니다. 자, 대표적으로 시험에 나올 수 있는 것은 서동요나 또는 처용가인데 여기에서는 서동요를 제시하고 있습니다. 최근에도 시험 문제 출제가 됐죠. 서동요라고 이해할 수 있습니다. 자, 서동요 관련해서 우리가 제시할 수 있는 것은 뭐냐. 선화 홍 응? 자, 선화 공주님은 자 이렇게 해서 얘기할 수 있죠. 선화 공주님은 또 여러분들 교재 보면 뭐가 나왔습니까? 남그즈지 어라 두고 막동방을 자, 이렇게 해서 우리가 해놓고 이제 생각을 해볼 수 있겠죠. 자, 이걸 제시해보면 그대로 사람 이름은 음을 따왔네요. 선화, 공주. 일단 가장 키포인트로 이해될 수 있는 것이 뭐냐면 주자가 두 개 있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여기까지는 음을 따왔는데 이것은 님 주자로서 님. 은자, 20은자지만 그대로 음을 따왔죠. 그래서 기억할 수 있는 것은 뭐냐면 동그라미를 해놨지만 여기에서 요것이 뜻을 따왔으면 알 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남, 남타자로서 뜻을 따왔죠. 그즈, 그즈라는 말이 이제 몰래란 뜻입니다. 그리고 지는 그대로 음을 따왔습니다. 그렇다면 이것은 뜻을 따왔고 뜻을 따왔죠. 얼어 두고, 이거 얼어 얼다란 말이 있거든요. 얼다 이 이제 계집여자에다가 우리가 집가자를 쓰면 뭐 정을 통하다, 얼다, 뭐 어루다, 정을 통하다 또 시집가다 그런 뜻을 갖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되면 되겠고 뜻을 따왔죠. 그 다음에 우리 졸양자와 관련해서 얘기하실 수 있는 것은 당시 향찰로서 우리말을 적을 때 이것은 뭐 해야 되느냐 우리말로 예나 예 또는 우리가 기억할 수 있을 때 얘기했죠. 이런 것들 예나 예로 읽고 또는 아나 어로 읽혔던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역시 어로 두고 음으로 읽혔죠. 이건 둘치자입니다. 뜻을 따왔고요. 이거는 우리가 저희 오렐꽃자, 옛꽃자 해가지고 이거는 음을 따왔습니다. 따라서 일반적으로 이거
이렇게 동그라미인 것은 뜻을 따왔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자, 이거는 마서자입니다. 마서자, 마서자 이게 막동방을 막동방을 해서 이것만 뜻을 따왔음을 알 수 있겠죠. 다음 밤에 자 밤에 이런 말로 여기서 결국 여기서 뜻을 따왔다는 걸 알 수 있죠. 묘올 몰 합쳐가지고 토끼 묘자에다 세을 잡쳐서 몰이란 말을 썼죠. 그래서 음을 따왔음을 알 수 있습니다. 이것은 음을 따왔습니다. 음을. 자 그 다음에 안과하다 안을 포자니까 결국은 뜻을 따왔고요. 보낼 견자로서 안겨 음을 따왔고요. 이건 갈거자로서 뜻을 따왔습니다. 갔다 여자로서 뜻을 따왔죠. 따라서 요거 뜻 따왔고 이거 뜻 따왔고 이거 뜻 따왔죠. 자 그래서 여기서 우리가 서동요에서 뜻을 따온 것만을 우리가 제시해 본다면 선화공주님 할 때 님자 뜻을 따왔고요. 남그지절 때 남 뜻을 따왔습니다. 그즈 뜻을 따왔습니다. 얼어두고 때 씻갈 때도 뜻을 따왔죠. 둘치자에서 이거 뜻을 따왔음을 알 수 있습니다. 막동방을 마사자에서 뜻을 따왔음을 알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밤에 할 때 밤 뜻을 따왔고요. 그 다음에 안따에서 뜻을 따왔고 그 다음에 갈거자와 갔다여자 각각 뜻을 따왔습니다. 그래서 이거 이외에 즉 동그라미 한 거 이외에 그들은 다 음을 따왔다. 그래서 음과 뜻을 갖다가 구별할 수 있는 것. 12번의 답은 그래서 뭘까요? 예 그렇습니다. 음을 따왔던 것은 3번뿐이 없죠. 이런 식으로 우리가 해결할 수 있다는 것. 따라서 향찰과 관련돼서 결국 한자의 음과 훈을 빌려 우리말 표기한 것. 이러한 향찰이라는 문자로서 창작되거나 기록된 문화 우리는 향가라고 얘기한다는 것까지도 아울러서 기억을 해두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12번의 답은 4번 이렇게 정리를 해둘 필요가 있습니다. 자 다음에 13번입니다. 밑줄 친 단어 중 어문 규정에 맞지 않는 것은 뭐냐라고 했을 때 이거 특히 줄임말과 관련돼서 생각을 좀 잘 해둬야 되는데요. 자 줄임말과 관련돼서 우리 생각할 수 있는 것 중에서 쪼이어 자 이런 줄임말 안 하더라고 했죠. 오이어의 줄임말은 두 가지 형태를 인정해 준다 그랬습니다. 하나는 쬐여도 될 수 있고 그 다음에 요 경우가 축약돼서 뭐도 될 수 있죠. 쪼여도 될 수 있죠. 이런 부분에 대한 기본적 이해가 있으면 될 것 같습니다. 따라서 쬐야겠구나 라고 하는 말은 우리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렇죠. 쬐어야, 쬐야, 쪼이어야겠구나의 줄임말로서 맞는 말이 되겠고요. 선배님 다음에 배요 라고 할 때 이것도 역시 배어요 줄여서 뭐가 됩니까? 그렇습니다. 배요가 될 수 있죠. 가끔 말이죠. 요 부분을 갖다가 잘못 해가지고 이런 식으로 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배요라고 잘못된 거예요. 배요 라고 할 수 있죠. 이때 요는 높임 보처자기 때문에 용언의 어간다면 올 수 없어요. 단어다면 올 수 있는 내용이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착각하면 안 된다. 이게 맞고 이거는 틀리다는 사실을 좀 기억해 둘 필요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또 하나. 잠점 목을 죄어온다 할 때 조이어 맞겠죠. 조이어 죄어 두 가지 되겠나 했죠. 죄어온다 조이어온다 이렇게 해서 맞을 수 있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좀 기억할 수 있는 건 될 대로 대라는 식. 야, 이따 중요한 것이 있어요. 자 우리가 이제 직접 명령형이라는 게 있고 직접 명령형이라는 게 있고 그 다음에 간접 명령형이 있다. 이 직접 명령형이라고 하는 것은 용언의 어간에 용언의 어간에 아라 또는 어라 이렇게 하는 것이 이제 직접 명령형 되죠. 간접 명령형 형태는 용언의 어간에 일단 받침이 있을 때 앞에 용언의 어간이 받침이 있을 때는 맥의 몸 을을 쓰죠. 거기다가 라만 붙이면 간접 명령형이 된다라고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 일반적으로 볼 때 고르다가 있다 좀 어려운 걸 쓰면 이것의 직접 명령형은 고르 플러스 아라가 왔을 때 의가 탈락하고 리을이 넘어가죠. 라가 되죠. 앞에 리을이 첨가돼서 뭐라고 해야 됩니까? 그렇죠. 골라라 되는 것이 직접 명령형이다. 간접 명령형은 받침이 없으니까 그대로 라만 붙여서 고르라가 되겠다. 자 받침이 있는 경우를 한번 더 볼까요? 먹어라가 있죠. 먹어라에 대해서 그 다음에 간접명령은 받침이 있을 때 매개머을 먹으라가 되겠죠. 이렇게 해서 이제 우리가 구분을 할 수 있다는 것도 기억을 좀 해두면 되겠습니다. 자 이런 식으로 본다면 여기는 소위 그 직접 명령형은 어디에 사용되느냐 하면 직접 인용일 때 직접 인용일 때는 직접 명령을 사용할 수 있지만 그 다음에 간접 인용일 때 간접 인용일 때는 간접 명령을 사용한다는 것. 따라서 직접 명령을 사용할 때와
간접명령을 사용할 때 환경을 대해서 기억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자, 그런 측면에서 보면은 결국 문제의 답은 4번이 틀렸다는 걸 알 수 있죠. 4번은 뭐라고 해야 된다? 그렇죠. 대라는 식. 대라는 간접인용이니까 대라는 이렇게 고쳐야 맞겠다는 거죠. 자, 그래서 13번의 답은 4번 정도 해결할 수 있겠습니다. 자, 14번입니다. 밑줄 친 단어 중 표준어인 것은 뭐냐? 그랬을 때 표준어와 관련돼서 제시할 수 있는 내용이 되겠네요. 자, 드물 이 자에 있다 드물 한자를 갖다가 쓰는 형태이기 때문에 우리가 기억했을 때 희안 발음에 전도되어서 우리가 잘못 알고 있는 경우가 있는데 이때는 희한한 일이다. 희한한 세상에서 희한이 되겠고요. 이번에 고향에서 온 편지를 뜯어본 그의 심정은 착착 자칫 발음 때문에 착잡이라고 하는 경우가 있는데 잘못된 거죠. 착잡이 맞고 소리는 착잡으로 나야 됩니다. 착잡, 착잡, 착잡으로 소리 나야 되는 거죠. 그래서 착잡으로 적어야 되겠고요. 세 번째 보게 되면 세 번째에 있어서는 이와 같이 진즉 또는 진작 복수 표준으로서 우리가 진지게 그러지 뭐 진작에 그러지 해서 복수 표준으로서 이해될 수 있는 내용입니다. 맞습니다. 다음에 네 번째에 있어서 이건 굉장히 오게 답이네요. 그 다음에 네 번째에 있어서 우리가 전설문만 형태는 주로 표준 발음으로 인정하지 않는 것이 일반적이니까 대체적으로 우리가 한자음은 한자음대로 적어야 돼요. 망측하다. 그렇죠? 이와 같은 형태로서는 흉측하다. 그렇죠? 부수수. 으스대다. 뭐 이런 것들 많이 배웠지 않습니까? 그 다음에 우리가 얘기할 수 있죠? 슬아소니. 시라소니가 아니라 슬아소니. 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이야기한 적이 있었을 겁니다. 잘 알아보면, 물론 이제 우리가 뭐 으슥하다가 있다. 또는 이슥하다가 있다. 이 부분은 우리가 좀 의미적으로 구분해서 알아두라고 했죠? 으슥하다는 것은 대체적으로 뭘까요? 그렇죠? 어둡고 흐미진 곳. 이것을 우리는 으슥하다라고 할 수 있다면, 이슥하다는 것은 밤이 깊었다 할 때 쓰는 말이죠. 이슥하다. 따라서 으슥하다와 이슥하다는 형태를 구분할 줄 알아야겠다. 이런 것과 더불어서 이제 우리가 가끔 헷갈려서 틀리는 것 중에 하나가 공연스레 준말, 괜스레. 시작. 괜스레가 있다든가. 이것들은 알아둬야 되겠죠. 그 다음에 넌지시. 넌지시를 그대로 넌지시를 써야 된다는 사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더러 시험에 출제돼서 우리들을 많이 헷갈리게 하는 것 중에 하나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이것들도 좀 기억을 좀 해둘 필요가 있겠죠. 자, 그렇다면 문제의 답은 몇 번? 3번이 맞는 말입니다. 자, 15번입니다. 다음 글에 대한 설명으로 이해로 적절하지 않는 것은 최만식의 태평천하를 제시하고 있는데 시아버지 윤지곤 영감이 처결하기를 집안의 살림살이 전권을 마땅히 물려받아야 할 주부 고씨는 제쳐놓고서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대체적으로 시아버지 윤지곤이 있어서 재산 분할에 있어서 고씨를 제쳐놓고 그 건너뛰어서 손자에게 다 준다고 이해하고 있었습니다. 그것만을 아기다리 고기다리 기다렸던 고씨 입장에서는 상당히 뭡니까? 황망하고 황당하고 절망적인 순간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네요. 그러죠? 자, 그렇다면 이와 관련돼서 본다면 글에 대한 이해로 가장 알맞은 것은 뭐냐 했을 때 이걸 뭐 읽었던 분들은 금방 답을 맞출 수 있으니까 답만 체크하고 가도록 합시다. 그렇죠? 4번이 옳은 정답으로 올 수 있습니다. 고씨의 현재 심경은 아주 절망적일 거야. 보통 소설이 지문으로 주어진 상태에서 나올 수 있는 시험의 어떤 경향이라고 하는 것은 서술상의 특징을 파악하는 문제. 근데 뭐 시점이나 인물 제시 방법 관련돼서 소위 그 서술상의 특징을 묻는 문제가 시험에 출제될 수 있겠고요. 또 인물의 또 심리를 파악하는 유형의 문제 나오죠. 어디까지나 이것은 뭐 소설에 그런 어떤 이론적인 지식을 가지고 있지 않더라도 여러분들이 독해적인 어떤 능력만 갖추고 있으면 풀 수 있는 유형의 문제. 바로 이와 같은 문제는 전혀 우리가 더 소설했던 이론을 통해서 접근되는 문제가 아니죠. 그냥 독해로서 풀어가는 유형의 문제다. 이렇게 생각해 두면 되겠습니다. 자, 이런 측면에서 본다면 15번의 답은 4번 정도 해 두시면 되겠고요. 특히 상당히 태평천하라고 하는 것은 그 작품 제목 자체가 상당히 반어적인 작품이죠. 일제강점기에서 그 이후 정말 우리가 힘을 얻었던 거지만
그런 과정 속에서 또 몰락해 가는 한 가정 속이 그런 것들이 태평천하라고 제시할 수 있다고 하는 것은 그런 반어적인 그런 수법이 들어가 있다. 이런 태평천하처럼 제목 자체가 반어적인 작품으로서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현진관의 운수 좋은 날도 있다라고 하는 것도 아름다웠고요. 더 나아가서 또한 전영택의 화수분, 전영택의 화수분, 현진관의 운수 좋은 날, 뭐 최만식의 태평천하 같은 작품은 그 작품 제목 자체가 반어적인 그런 수법으로서 쓰여진 제목이다라고 하는 것도 아울러 기억해 두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1930년대에 가장 대표적인 풍자적인 작가 하면 누구다 같이 최만식이다. 해학 하면 누가 생각난다고 했어요? 예, 그렇습니다. 김유정. 그런 정도 상식선에서 알고 가기 바랍니다. 자, 16번입니다. 밑줄 친 단어와 문맥상 의미가 가장 가까운 것은, 문맥적 의미상 가까운 거라고 했습니다. 자, 거기 보면 석가와 예수가 나오는데, 석가와 예수는 커다란 이상을 품었고요. 또한 그러기 위해서 그들은 끝없이 그런 이상을 실현하기 위해서 살았기에 그들의 인생에 있어서 그들의 삶 속에는 결국 뭐가 다치? 결국 그림자는 천국에 잊혀지지 않는 것이 됐다. 아무래도 이 커다란 이상을 실현하기 위해서 살았던 사람들의 그런 업적이라고 볼 수 있겠네요. 그래서 그림자. 그래서 그림자는 여기서는 업적 정도. 16번에 남은 몇 번? 3번 정도가 맞을 것 같고요. 거기 현상이라는 단어는 물건의 생긴 모양이나 상태를 잃는 말이고, 상념이라는 것은 마음속에 품은 여러 가지 생각을 얘기할 때 상념이라고 하죠. 그 다음에 후회라고 하는 것은 결국 우리가 얘기할 수 있는 먼 후손 정도, 알겠죠? 이런 대수가 된 먼 후손 정도가 우리가 먼저로 후회라고 얘기할 수 있겠네요. 그러면 16번의 답은 3번 정도가 어울리겠습니다. 자, 17번입니다. 그것이 이육사의 광야가 제시되고 있군요. 다음 각 시의 연에 대한 설명으로 잘못된 것은 뭐냐 했을 때, 까마득한 날에 하늘이 처음 열리고 어디 다구는 소리 들렸었느냐. 자, 첫 번째 우리가 연과 관련해서 제시한다면, 자, 첫 번째 연으로서 제시한다면 첫 번째 연은 뭘까요? 그 광야의 원시성, 생명체도 없었던 광야의 원시성을 드러낸다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특별히 여기서의 그 달기라는 것은 생명체 일부로서 생명체 전체를 제시했다는 점에서 대유법, 수사법으로는 대유법도 포함하고 있음을 알 수 있겠고요. 또 나아가서 들렸으랴. 그래서 이건 두 가지 의미가 있겠죠. 이래서 이와 같이 좀 약간 애매성, 모호성을 갖고 있는데요. 그런 생명조차도 들리지 않았다는 의미로 이해될 수도 있겠고, 또 하나는 닭 울음소리만 들렸다라는 말로 이해될 수 있다는 점. 이러한 두 가지 중에 우리 하나를 선택해야 되는 이러한 어떤 측면을 우리는 애매성, 모호성이라고 얘기하기도 하죠. 자, 그런 점, 서리법적인 것, 즉 이미 묻는 형식으로, 이미 결정해놓고 묻는 형식으로 그 두 가지 중에 하나의 답을 정해놓고 그것을 묻는 형식으로 제시했다는 점에서 서리법이라고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자, 두 번째입니다. 모든 산맥들이 바다를 연모하여 휘달릴 때도, 산맥들이 바다를 연모한다. 우리 두 번째 연에서 일단 내용부터 확인하고 갑시다. 바다를 연모하여 휘달릴 때도 차마 이곳을 범하지 못했다. 그러니까 산맥조차도 가르지 못했던 그런 광활한 땅을 갖다 제시하고 있죠. 그래서 광야의 광활성, 아주 덥죠? 광야의 광활성. 또한 이런 광야를 갖다가 번접하지 못했던, 침략하지 못했던 곳이니까 그만큼 광야에 대한 신성성을 부여하고 있죠. 그러면서 관련된 수사법으로서 산맥이 바다를 연모한다라는 말을 통해서 보실 때, 사람이 아닌 것에 사람의 어떤 인격적 요소를 결합시킨다는 점에서 뭐 의인법도 들어갈 수 있는 것이고요. 또한 산맥이 바다를 연모할 수 있습니까? 안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비상식적인, 비과학적인 그런 내용이라는 점에서 사회비진술, 오늘 같은 말로서 가진술이라고 이해할 수 있겠죠. 이런 부분도 역시 우리가 생각해 두면 되겠고요. 또 하나 특별히 기억할 수 있는 것은 결국 연모에 휘달릴 때도, 자, 산맥이 사실 뭐 움직일 수 없는 건데 움직임을 주었죠. 그래서 상당히 움직임이 없는 것을 움직임을 만들었다, 역동적 이미지가 제시됐다, 뭐 이런 부분도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지 않느냐 봅니다. 차마 이곳을 범하든 못하였다. 우리가 소위 한글 맞춤법상으로 제시한다면 차마 이곳을 범하든 못하였으리라를 차마 이곳을 범하진 못하다, 지 못하다, 어미 지가 나와야 맞겠죠. 따라서 한글 맞춤법상으로 정리되면 차마 이곳을 범하진 못하였으라, 이렇게 해주는 것이 옳은 정답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끊임없는, 뭐 정답이 아니죠, 옳은 해석이 되겠습니다 라고 해야 되겠죠. 끊임없는 광음을, 광음이라는 것은 빛광자와 그늘음자가 만나서 세월을 의미합니다. 세월, 일종의 융합합성어죠.
세 번째 내용은 끊임없는 광음을 부지런한 계절이 피어선지고 자 표절해지고 큰 강물이 기로서 길을 열었다. 이것은 강물이라고 하는 것이 역사성을 관련된다 또는 문명을 의미한다 본다면 이것은 광야의 역사성이라고 이해할 수 있습니다. 역사성 또는 결국 이제 역사의 어떤 출발점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죠. 특별히 그 제시될 수 있는 것 가운데 보면은 여기에서 얘기될 수 있는 것이 광음이라고 하는 것이 세월의 의미로서 일종의 융합합성어 A와 B가 만나서 제3의 의미를 나타난 거죠. 이것은 융합합성어다라고 얘기할 수 있는 것이고요. 더 나아가서 우리가 기억할 수 있는 것이 뭐냐면 또 있습니다. 부지런한 계절에 피어선지고 했을 때 뭐와 같이 의인법을 했다는 것과 그 다음에 세월의 어떤 피어선 지구를 통해서 세월의 어떤 흐름을 갖다가 제시하고 있다는 점 상당히 그 꽃에 피고 집을 통해서 어떻게 어떤 시간의 개념을 뭐하고 있다는 거 구체화해서 표현하고 있다 이런 말이 나오면 맞는 말이 되겠죠. 이것도 역시 알아두는 게 좋겠네요. 자 그 다음에 여기서 이제 우리 강물이 나옵니다. 강물 역사는 흐른다 뭐 이런 노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 강물이라는 것은 대체 두 가지적 의미가 있어요. 역사라는 것 또는 문명이라는 것 뭐 이런 정도에서 우리가 이해될 수 있겠죠. 자 그렇게 해서 나오게 되겠습니다. 자 그런 가운데 비로소 길을 열었다. 여기까지가 이제 우리가 본다면 1년에서 3년까지가 시간적 흐름으로 본다면 과거라는 시제가 지배하고 있음을 알 수 있죠. 그래서 이제 우리가 회상의 시상이 전환되는 영이 있죠. 과거에서 현재로 시상이 전환된다. 그게 바로 뭡니까? 지금이라는 것이 나오죠. 지금 시간무사. 네 번째 연이 이제 우리가 현재를 갖다 얘기하는 거다. 지금 눈 내리고 매화 향기로 와득하니 내 여기 가난한 돌에씨를 뿌려라 있죠. 이거는 바로 광야의 현재성. 광야의 현재성을 제시하는데 여기서 이제 우리가 일반적으로 하나 기억해야 될 것은 지금 광야에는 눈이 내리고 있고요. 눈이 내리고 있죠. 지금 눈 내리고 그런 가운데 여기에 대립되는 관계 속에서 매화가 나옵니다. 매화향기. 그런 가운데 이를 받아서 내가 씨가 나왔죠. 이때 눈이라고 하는 것은 일제 치하를 얘기하죠. 일제 치하. 일제 치하의 그런 핍박적 어떤 현실, 어두운 현실, 차가운 현실을 제시하고 있다면 매화라고 하는 것은 그것을 갖다가 우리 매화하면 지조나 절기를 얘기하는 사군자 속에 속하는 것이죠. 그래서 여기 매화에 해당되는 것은 이것을 갖다 극복하고자 하는 의지. 극복의 어떤 의지. 또는 신념, 또는 지조, 뭐 절개, 뭐 이런 것들을 볼 수 있겠죠. 그러한 현실에 부안에도 정하지 않고 그걸 극복하지 않은 어떤 의지로서 매화를 갖다가 제시하고 있으면 할 수 있다. 이때 신은 바로 자기 희생의 의지죠. 자기 희생을 의미한다. 그래서 결국 이런 광야의 현재성은 눈이고요. 이런 눈을 갖다가 우리 통해서 지조와 절개를 지키고자 하는 것이 바로 매화향기고 그런 속에서 내가 뭘 하겠다? 하나의 썩어지는 미란 이 나라 이민족의 그런 광복을 위해서 나는 기꺼이 목숨을 던지겠다라는 것이 이제 연결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이와 같이 네 번째 연에서의 중심 시어들에 있어서의 그런 짜임들 눈, 매화, 씨로 연결되는 것도 알아보면 되겠습니다. 다섯 번째가 뭐냐 먼 천고두에 백마 타고 오는 초인이 있어 이 광야에서 목놔버리라 하라다 이어서 이거는 광야의 미래를 뜻합니다. 광야의 미래 그러면서 이 광야의 미래 속에는 뭐가 있습니까? 초인이 있죠. 이 초인이라고 하는 것은 결국 독립을 갖다가 이루는 자 독립을 거두는 자 거두는 자 또는 현실을 극복한 자 현실을 극복한 자 알겠죠? 어떻게 보면 우리의 후손들에게 바랄 수 있는 거죠. 자 이것이 초인입니다. 결국 지금은 일제강점기에 있지만 머지않아서 우리는 결국 뭐 할 것이다? 독립을 이룰 것이다. 그래서 마지막 다섯 번째 열은 미래적인 그 예언적 성격을 가지면서 예언적 성격을 가지면서 광복에 대한 염원을 담고 있다. 광복의 염원을 담고 있다. 이렇게 정리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만 우리가 가끔 한다면 충분히 볼 수 있지 않는가. 그래서 이것이 바라보다면 현재, 그 다음에 이건 과거, 그 다음에 마지막이 미래가 되겠죠. 그래서 이 욕사의 광야라는 작품은 바로 이런 시간적 구성을 가지고 과거, 현재, 미래 순서로 전개되고 있음을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1번에 천지 개벽 순간을 시각 청각으로 제시했다. 시각 하늘이 처음 열린다. 다구름 소리를 통해서 청각 맞죠? 2연 산맥을 의인화했다.
정태적으로 표현했다. 아니죠. 여기서 삼맥을 의윤했다는 점은 뭐 맞는 말이 되겠으나 정태적이 아니라 휘달린다. 산맥이 바다를 연마해 휘달린다 표현을 통해서 움직임이 없는 것을 움직임 있게 만들었죠. 역동적 이미지. 이거는 동태적이라고 해야 맞겠습니다. 답 2번이 틀렸으면 알 수 있겠고 시간 흐름에 따라 문명의 태동을 보여줬죠. 피어선 지고 시간의 흐름을 좀 더 시각적으로 구체화시켜서 시간의 흐름을 제시하고 있으면서 드디어 이러한 오랜 세월의 어떤 흐름 속에서 문명 역사가 발달됐다. 태동했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다섯 번째는 조국의 강물 노량 후대한 후손을 기다리고 있다. 맞죠? 초인이 있어. 자, 이런 점이죠. 그 다음에 17번의 답은 2번이 가장 옳은 정답이 되겠습니다. 자, 18번입니다. 김이 선언서 아래 보기 문장에서 주제 역구를 바르게 찾은 것은 뭐냐? 구시대의 유물. 아무래도 구시대의 유물이라고 하는 것은 거의 뒤에 나오는 침략주의, 강권주의, 이런 것들이 있겠죠. 뭐 식민주의, 뭐 이런 것들이 전부 다 구시대의 유물로서 얘기할 수 있겠죠.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해 구시대의 유물이라고 하는 것은 시대에 동떨어진 사상. 시대에 동떨어진 어떤 생각들 이렇게 생각해두면 되겠습니다. 그런 가운데 희생을 작가에 희생이 되어서 유사일에 누천년에 처음으로 이민족의 겸지어 통과 바로 이 부분이 주제였구라고 볼 수 있죠. 이민족 겸지어 통과 우리는 처음으로 다른 민족에 의해서 결국 무엇을 당하는 그렇지 겸제라는 것은 여기서 재갈을 불린다는 뜻으로 해석하면 되거든요. 그러니까 구속의 고통을 상한 지 지금의 10년을 지난 데 이때 10년이라는 것은 어디에서 어디까지일까요? 예, 그렇습니다. 경술 국치로부터 김희연까지 약 10년을 얘기하는 겁니다. 10년을 지난지라. 자, 그렇다면 우리는 처음으로 뭐였다는 거? 이민족의 겸지 고통을 당했다. 그러면 어떤 고통을 당했을까? 거기에 대한 구체적인 민족적 피해적 사실을 예로 들고 있습니다. 첫 번째 생존권의 박상이 무릇 기하이며 두 번째 심령상 발전의 장애됨이 무릇 기하이며 다음에 세 번째 민족적 정용의 훼손됨이 무릇 기하이며 네 번째 신해와 독창으로서 세계 문화의 대조류에 기여 보별 기현 기회와 인연을 뜻합니다. 기회와 인연을 유실함이 무릇 기하이며 네 가지의 그런 열거법을 통해서 네 가지의 민족적 피해적 사실을 예로 들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것은 결국 우리가 이민족의 겸제의 그런 어떤 겸제를 통해서 가졌던 고통에 대해서 민족적 피해적 사실을 구체적으로 열거하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앞에 내용이 결국 중심 내용이 되는 거고 뒷내용은 거기에 대해서 뒷받침해주는 내용이라 볼 수 있겠죠. 뭐 그런 점에서 본다면 문제의 답은 2번이 가장 옳은 정답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좀 생각을 좀 해둘 필요가 있겠고 특별히 우리가 알아둘 것 가운데 여기서 한자 가운데 우리가 뭐에 대한 이야기? 과와 관련돼서 얘기했을 때 자, 이 과자와 관련돼서 얘기했을 때 요거는 크게 세 가지적 의미를 갖고 있는데 하나는 뭐냐면 우리가 앞서도 설명했습니다만은 이렇게 할 수 있겠죠. 그 다음에 우리가 얘기했을 때 이것도 있을 수 있겠고 그 다음에 이것도 있을 수 있겠다. 자, 이때 뭐냐면 이것은 마시름자거든요. 마시름자, 과음, 뭐 지나치다, 지나치게 마시는 것. 아마 연말 열시를 통해서 지나치게 마시는 경우도 있겠죠. 그래서 이와 같이 의미 되겠고 그 다음에 요 경우가 이제 뭐예요? 과객할 때 과객이죠. 과객, 손님객자. 지나가다, 지나가는 손님이라는 지나가다는 뜻도 있겠죠. 이때 오는 그릇들 오자입니다. 그래서 이때도 허물가자로 쓰인 것이다. 그렇다면 결국 이거는 허물이라는 의미로 쓰였다는 사실을 알 수 있죠. 자, 이렇게 해서 똑같은 과지만은 각각의 쓰임이 다를 수 있죠. 그러다 보니까 혹시라도 이 과자와 쓰임이 같은 걸 찾아라 그렇게 얘기하면 10년을 지난지라 이때 어떨까요? 그렇죠. 이게 답이 될 수 있겠죠. 그런 것도 오래 나올 수 있겠네요. 자, 이렇게 해서 답은 2번이겠고요. 19번 외래어표기법을 옳지 않은 것은 뭐냐 그랬을 때 여러분들 외래어표기법 현용 24 자문을 통해서 표기한다는 것 받침으로 쓸 수 있는 것은 7개 기역는 리을 미음 비읍시옷 이응이라는 것 그 다음에 파열음에 있어서 된소리를 갖다가 쓰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 그 다음에 또한 결국 외래어표기법에 대해서 외국말로 우리말로 적는 것인데 관용적인 것은 더러 인정해 준다라는 사실 그 다음에 일음은 일기호로 적는다는 사실 이런 나름대로 기본의 원칙을 우리가 알고 있을 거로 생각되고요. 특히 외래어표기법을 공부할 때는 용례 중심으로 여러분들 잘 살펴둬야 됩니다. 자, 그런 점에서 본다면 외래어표기법으로 옳지 않은 것은 뭐냐 일단 파이팅 맞죠? 특히 우리가 이렇게 얘기했을 때 F나 P는 피읍으로 적는다고 했죠. 이 밖에 우리 기억할 수 있는 건 슈퍼마켓 할 때 영국식과 또는 미국식이 서로 대립할 때는 영국에서 온 말은 영국
일단 미국에서 들어온 말은 미국식으로 적게 됩니다. 따라서 슈퍼마켓은 영국의 순화학이기 때문에 슈퍼마켓 적죠. 맞습니다. 3번에서 꼬냑이 아니라 코냑이라고 해야 되죠. 파이럼에 있어서는 뭘 인정하지 않는다는 점? 예, 그렇습니다. 된소를 인정하지 않는다고 했죠. 그래서 코냑이라고 적어야 됩니다. 자, 이 밖에 팸플릿 맞죠? 팸플렛이 아니라 팸플릿 맞습니다. 자, 그렇다면 19번의 답은 3번이 가장 옳은 정답이 되겠습니다. 자, 20번입니다. 다음 글에 대한 이해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그랬습니다. 자, 전반적으로 봤을 때 칠수가 나오게 되는데, 칠수. 여기 대해서 이제 칠수는 한 사람에 대해서, 상대방에 대해서 좀 비판하고 있죠. 야, 그렇다고 깡깡 모아 재벌 되냐? 많은, 뭐, 깡깡이라 아주 푼돈이라 볼 수 있죠. 깡깡. 뭐, 이분들도 역시 여러 가지 뭐, 이해할 수 있겠죠. 깡깡. 100만원도 깡깡. 유치원 아이의 한 달 용돈이 100만원이다. 이 재벌의 입장에서 보면 껌값이 되겠죠. 자, 비유적인 측면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 매달 5만원씩 적금 넣고 몇만원씩 개똥 벗고 아침 점심 저녁 라면 먹고 숙직실에서 뭉개면 너 환갑 때 돈 몇천만원 모을 수 있을 줄 알지? 뭐 이렇게 물어봤을 때 상당히 지금 칠수가 비판하고 있는 대상은 상당히 물론 좀 약간 짠돌이처럼 보일 수도 있겠지만 매사가 성실하게 살고 있는 삶임을 우리는 알 수 있는 거죠. 자, 그런 가운데 좀 더 우리가 이런 거 칠수가 그 상대방에 대해서 좀 더 설득을 가하기 위해서 자기가 알고 있는 사람을 갖다가 예로 들고 있습니다. 거기 중에 서울역 앞에서 가스 환기통 해주던 아저씨 말이야. 그 아저씨 별명이 뭔지 아냐? 소야소. 정말 그 아저씨 여태 돈 모으는데 재미 하나로 살았어. 그런데 끝내 병이 들어서 결국 모든 것이 도라며 탑을 대는 신세가 되지 않았냐? 너도 그렇게 산다면 이 아저씨 꼴이 된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죠. 그럼 그때 1번 봅시다. 칠수는 비유적인 표현을 통해 비유적인 들어가 있습니다. 그러나 현실을 비판한 게 아니죠. 상대방에 대해서 비판하고 있는 것이죠. 두 번째, 칠수의 대화 상대는 착실하고 겸손한 사람인 것 같다. 아마 미루어 그렇게 짐작해 볼 수 있는 거죠. 칠수는 다른 사람의 경우를 예로 들고 있다. 맞죠? 아저씨 이야기. 칠수는 시종일관 강한 어조를 유지하면서 자신의 생각을 얘기하고 있다. 그렇죠? 마지막까지 이렇게 나왔죠. 알겠냐? 몸 팔아서 번 돈 다 몸으로 들어간다는 거야, 자식아. 하면서 마지막까지 상당히 강한 어조로 그 상대에 대해서 비판하고 있음을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20번의 답은 몇 번입니까? 그래서 1번입니다. 자, 여기까지가 우리가 기출문제 재구성 모의고사 1회에 대한 해설 강의였습니다. 저는 2회에 먼저 가 있을 테니까요. 여러분들 꼼꼼히 다시 한번 재복습하고 오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